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씨터치 큐 장유리나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서해 5도뿐 아니라 내륙에서 관측된 것은 올해 처음이었는데요. 내일의 날씨는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준 일기도를 보시면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일부 내륙 지역은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이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아 전국이 다차로 흐린 후 아침부터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7일 낮 모식도인데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이라 말씀드렸죠. 밤사이 있던 구름은 아침부터 차차 사라지면서 대체로 맑거나 구름 조금 있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 기온이 낮아지겠는데요. 등압선이 조밀한 것 보이시죠? 이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기압 경도력이 강해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으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8일 일기도입니다. 기압계가 토요일이 서구 동저형이었다면 일요일엔 남쪽에 고기압이 또 북쪽에는 기압계가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고 북저형이 되면서 바람도 토요일 북서풍에서 서풍 남서풍으로 바뀌겠는데요. 그래서 일요일 낮 기온이 토요일보다는 조금 오르겠지만 그래도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겠습니다. 17시 현재 PM10 현황입니다. 4, 5일 중국 내몽골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늘 전국에 영향을 주었고 이 황사가 밤까지 영향을 주다가 빠져나가겠는데요. 오늘 일반적으로 만주라고 알고 있는 중국 북동 지역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워낙 가까운 곳에서 발원해 내일 새벽부터 아침에 우리나라 상공에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중 일부가 서해상으로 남하하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사는 작은 기류 변화에 유동성이 많으니 주말 최신 기상 정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상 기온 분포도입니다. 위에는 토요일 또 밑에는 일요일의 기온 분포도인데요. 토요일에는 차가운 북서풍 유입으로 기온이 낮겠고 일요일에 남부 지방에 약간 기온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압계가 바뀌면서 바람 방향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서풍, 남서풍 계열이 들어오면서 일요일 기온은 토요일보다는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평년보다는 낮으니 이 건강관리에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특보 현황을 보시면 주말 동안 바람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앞서 기압 경도력이 높아 바람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내륙에도 바람이 강한 곳이 많겠고 해안가나 산지 또 전해상의 바람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날씨터치 큐였습니다.